뒤에 테일 램프도 잠깐만 LED고 이게 풀옵션이라 네, 다 LED. 당연히 이게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더라고요. 삼각대도 여기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나가요. 이것도 그냥 듀얼인데 실제로는 싱글. 풀옵션이라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고. 약간 돌고래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공기 저항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껴질 것 같아요. 되게 유선형으로 돼 있어서 실내 이게 카키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카키. 뒷좌석이 더 넓어졌죠? 전보다. 네, 레그룸이 30mm 33mm. 거의 뭐 리무진급인데 이거. G80이랑 전장 길이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4,590mm랑. 이렇게 이런 거 좀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 비싼 차인데. 잔털 같은 게. 가죽이. 그죠? 네. 새 차인데 이게 좀 어떻게 라이터라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지. 아, 약간 벤츠 느낌 나는데. 지금 45kg, 44. 거의 엉덩이 떠야 되는데. 네, 네. D가 안 뜨네요. 안 뜨네요. 네, D가. 아픔 뭐 살짝 어쨌든 넘어갈 때 약간 튕기긴 하는데 이게 D가 중요하잖아요. 보통 방지턱을 넣으면. 후방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뒤에 게 아이징. 그렇네. 앞에는 또 아이징이. 그래서 거의 뭐 번호판도 식별을 가능하겠는데 조금 가까이 오네.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밑에 여기 내릴 때 드라이브 모드가 어떻게 여기 버튼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게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바꾸면 이게 지문 자국이. 이거 맨날 닦아줘야 되는데? 보호필름 파는 거 아닌가? 필름을 따로 뭐 붙이거나 하는 거. 네, 보호필름을 따로 붙이던가 해야지. 따로 자자면 또. 네, 좀 지문이 많이 묻긴 묻네요. K7이 아마 지금 차 중에서는 제일 길걸요? K9이? 네, K9이 제일 길고 한 15초? 17초? 뜨죠? 얼마 안 되네 진짜. 네, 얼마 안 돼요. 이게 90% 포집을 한다 하거든요. 지금 근데 자동으로 지금 매우 양호하다고 나오네요. 예, 예, 포집. 예.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란색, 녹색, 노란색, 예. 빨간색 이렇게. 아, 근데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없나 보네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튼으로 핸들 열선이. 네, 맞습니다. 아, 핸들 열선이 열선, 여기. 예. 있어요. 그리고 숨어 있네요. 여기 앞에서 되게 편안하게 앉아. 우와. 야, 이거 아니, 이거는 이거 자도 제인, 되는 거 아니야? 목 쿠션 좋다. 아, 괜찮다. 이거 달려 있는 거구나. 네, 캘리그라피 맛. 이거 부품점에서 또 따로 사서 많이 달겠네요. 되게 푹신푹신한데요. 야, 이거 그냥 아니, 좁혀지네 다리가.